멤버가 아니라 이 팀의 어. 지금 포지션을 아 그건 거다. 그거는 당군의 출이고 그건 확인을 못했지. 아, 확인은 안 됐지만 글쎄 사실은 다 불만이잖아. 링트론도 탑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방출은 절대 없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이거 확신해줬고 방출은 꼬마밖에 없나 그러면? LGIM이었어요? 아니 스타테일에서 아. 방출 당했잖아. 스타테일은 결국 다섯 명 다 방출. 아 지금 밖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아 용재구트가 3-4회전 결승전이 연기. 연기. 얼루 연기예요? 그거는 차후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IF 쪽이랑도 다 얘기를 했는데. 네. 다 얘기가 된 거가 또 다시 꼬였어요. 그러니까 공안 쪽에서 중국 공안에서 현장에서 12시를 넘기면 안 된다. 아, 하긴 중국 공안이 갑이에요, 항상. 중국 쪽은 공안이 갑이기 때문에 핑 상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짜 극적으로 다 체크를 했어. VPN 결제하고 다 세팅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핑을 60대까지 떨어뜨려 놨어. 근데 이거 대국민 담화용식으로 빗돌이 와서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빗돌이 지금 마블 이제 팀들 LG한테도 얘기하고 아, 지금 이거 아프리카한테 보고하고 뭐 이거 방금 LG 감독님이랑 통화했는지 LG 쪽이랑 얘기하는 거. 오늘 노출될 뻔했어요. 노출된 거 아니야? 아 흘상을 보였대. 아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뭐 공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컨디션이 무리하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경기의 질이 이제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종호투가 연기가 됐는데 3-4회전 결승전이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G스타 끝나고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갈지는 최대한 빨리 스케줄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이제 방송이 없느냐? 그건 또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특집 편성 롤러가 끝나면 설마 집으로 아 집으로 하기로 예? 제 길을 의심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아 일단은 연기된 거는 제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예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죄송한 마음을 갚기 위해서 특별 편성 집으로가 이 오늘의 집으로는 굉장한 페널티가 있는 게 제가 11레벨입니다. 아, 아 저 뭐 게임 안 한지 너무 오래됐어. 아 마지막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형 11레벨이지. 제가 다른 아이를 빌려서 하면 아니 그건 페널티가 될 수가 없어. 왜? 상대방도 30레벨 안 되는 애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형 근데 챔피언 있어요? 제가 살게 결제할게. 뭐 기왕 하는 김에 기왕 특집 하는 김에 우리 전부 다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합시다. 아예? 응. 마스터리 없이? 응. 내가 제일 높고? 응. 그 상태로 합시다. 빨리 끝내고 싶구나 형. 상대방 저런 때 만나려고 어디서 꼼수를 부려요? 어디서 꼼수를 부려? 시청자한테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런 시대를 지났다고. 리얼리티라고 이제는. 전멸 없으면 죽어. CS를 룬 없으면 CS를 못 먹는다고.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으로 특집이 원래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셨어요? 그럼 지금 사실 지금 그걸 걱정할 단계가 아니잖아. 생각할 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뭐 집으로 나중에 있을 몇 달 뒤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집으로 아니 뭐. 11월 15일부터 하실 거 아니었어요? 특집으로 4회? 4일간? 11월 15일이었나 벌써? 응. 벌써 2주도 안 남았어요. 2주 남았어요. 그 오늘도 진짜 4승. 아이 그건 너무 가혹하지. 무슨 뭐가 가혹해? 4승? 아니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누가 집으로의 5명이냐. 일단 이렇게 3명. 끝난 거예요 이건? 일단 당연하지 3명. 빗돌, 카피디 5명. 직원들 많은데요. 최근에 직원들 많은데요. 혹시 더 있어? 일단 방송 출연자들 4명하고 카피디 1명. 그럼 몇 소환이도 있다. 소환이도 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은 살아남는 걸 해야지. 그럼 뭘로 할래? 미드빵? 아니지. 뭔가로 여러분들 뭘로 6명 중에 한 명은 살아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제 추가 선발전 연락을 해야 돼서. 이거 끝나고 바로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락하는 동안에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요 방송 먼저 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그때
연락 다 나중에 다 하고 나 끝나면 다시 들어오는 거야? 무조건 하겠다는 거네 그러면. 알았어. 아니 진짜 그럼 최고다. 아니 뭔가 역시 낙겜의 탑. 아 뭐 정하죠. 낙겜의 탑. 회사에 대한 충정심으로 인해서 낙겜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역시 낙겜의 탑이십니다. 역시. 안 했다. 하지마. 나 탑 아니야. 안 해. 지금 아무튼 특별 편성 집으로 저희가 죄송함을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네. 최고로 빵빵 터지는 멘붕의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락하고 그러면 저는 합류하는 걸로. 오케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일정 얘기하고. 오케이. 뭐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거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주 3, 4위전하고 결승전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용정주 스케줄 자체가 원래 IF하고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F가 캐스파 쪽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어서 캐스파하고 그 미국에서부터 사실은 그 컨트롤을 다 했었거든요. IF 때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다 되고 IF 주최 측하고도 얘기를 다 끝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9시부터 한 것도 사실은 IF 스케줄 때문에 9시로 연기를 한 거거든요. 9시부터는 괜찮다. 근데 이제 공안이 12시에는 다 나가야 된다. 라고 갑자기 중국 공안이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핑 문제니 뭐니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어제 새벽 4시에 퇴근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12시까지 하자고 공안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돈 좀 줘요. 그거예요. 공안이 항상 갑이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로비를 요구를 한 건데 그걸 안 했으니 순진하게 받아들인 거니까 어? 알았어 12시까지 그만할게 이런 거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집으로서 한 명은 죄송합니다 모두의 마블로 뽑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 넌 어차피 무조건 할 거잖아. 아 저는 일단은 초반에 못하죠. 그럼 저희가 저 안 할 동안 4승 파이팅. 만약에 6명이 오면은 3대3 뒤틀린스 이번에 리메이크 됐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3대3으로 그럼 그냥 내가 집에 갈게.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또 어딜 가요 뜬금없이. 왜 이렇게 싸워. 내가 조용히 빠져주면 되잖아. 뭐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나는 할게.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 아니요 뭐 공식이랑 홀스 형이랑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나는 할게. 재미를 위해서. 나는 할게. 솔직히 재밌으신 분들이니까. 낙엽의 탑은 뭔데? 아, 저는 일단은 할게요. 하는데 일단 그 추가 선발전 그것 때문에 연락은 하고 하고. 근데 동수는 일단은 뭐냐면 게임을 할 때 승부욕이 엄청 발동을 해. 나는 게임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은 지고 싶지가 정말 않아. 다들 그래요 근데. 근데 난 정말 승부욕 강한 거 알잖아. 지고 싶지 않은데 손가락이 안 움직인 것 뿐이지 다들 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난 정말 승부욕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팀이 어설픈 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낀다고. 내가 지금 왜 게임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너 게임 나 게임 하는 거 봤냐 요새? 요새 왜 게임 안 하는지 알아? 하루에 두세 시간씩 게임 하니까 실력이 점점 내려가는 거야. 오늘 마음껏 하루는 안 돼. 하루는 안 되고 매일 10시간 이상씩 게임만 하면서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한 달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수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빡세게 빡 해서 빨리 끝내고 다 세팅을 딱 해놓고 한 달간 하루에 10시간 내가 게임만 해도 회사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을 안 하는지 꽤 오래 했어.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게임을 참겠다. 그거 안 하고 있어. 근데 오늘은 사실 저희 방송이 연기된 거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을 시청자분들에게 그럼 오늘 근데 동서면 마음껏 하는데 자기랑 비슷한 생각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 요즘 저 물 올랐습니다. 물 올랐어요. 올라운더. 진짜 아, 나 앨리스 해보고 싶긴 하다. 앨리스 챔피언 스킬 좀 확인해야 돼서. 아니요 아니요 스킬 확인하려고 게임하지 마세요. 집으로 해서 뭐 스킬 확인한다고 하면은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거 빵테온 하세요. 빵테온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거. 아니야 리신도 익혀야 되고 하니까 잘 됐네. 이번 기회에 리신이랑 문도랑 앨리스랑 나 아침에 배드민턴 치는 거 보고 안 돼요 형. 둘 다 늦게까지 배드민턴 치셔. 일찍도 하신 거.
6시에 막 나가고. 아, 근데 정상적인 챔피언 헤카림이나 막 판타면 진짜 승부욕이 너무. 그거 빼고 해, 그거 빼고 해. 그거는. 딩거까지 난 괜찮아, 나 딩거. 형도 난 딩거는 승부 별로 없어. 진짜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뭐가 장난? 다 잘해. 물이 쫙 올랐어. 정글도 잘하고. 너 리신 되게 승률 허접하던데. 아 올랐어. 그 옛날 거고 제 요즘에 리신, 스카노, 말파이 정글 다 해요 진짜 웬만한 거. 덮치면 얘 정 동순이요 정글인데. 마오카이. 다해 진짜. 양보해. 정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대국민 가마 다만 뭐야 그거? 장군형 여자팬이 도시락 썼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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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팬 들어오세요. 어 어디? 들어오세요. 우와! 진짜? 어떻게? 당구장의 여자팬을 얼굴을 가려도 됩니다. 얼굴을 가려도 돼요. 우와. 이게 우와 단방 우와 여러분 단방 우와 우와 이 정성 봐 정성 우와 오비 우와 우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죽었다뇨. 아, 오, 당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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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채팅창 얼렸어. 우와. 와.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는 리얼. 제가 모셔오려고 했는데. 네, 수줍어 하셔서. 네. 와. 맛있습니다 음식도. 와 소감 한마디. 감사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 와 김밥. 응? 응? 응 뭐지? 오, 예뻐 예뻐. 정성이 느껴져 정성이. 우와 또 김밥. 포장만 다르지 다 김밥이네. 박이세요? 아, 박이죠. 인사와 빨리. 안 돼. 빨리 인사와. 여기 예의가 있지. 나머지도 볶음 닭김밥인가? 잘 먹을게요. 예의가 있지. 맛있다. 와 포장부터. 오! 김밥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그 문어 닭 타코야끼? 아니 무슨 이렇게 떡갈비. 타코야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떡갈비 떡갈비. 와. 김밥. 김밥. 김밥과 타코야끼네. 타코야끼라뇨. 떡갈비 아니야 떡갈비. 떡갈비야? 네. 오! 과일! 과일! 종수가 좋아하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과일. 포도와 방울토마토. 와, 오늘도. 이걸 집으로 꼭 해야 돼. 집으로는 다 좋은데 하면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하루짜리잖아. 오늘 하루만. 반응이 좋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집으로 시즌2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할지도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을 한 명 정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한 명 하면은 좀 쑥스러우니까 두 명 정도를 이렇게 불러서 같이 죽어나가는 거지. 허그 해드리고 왔어? 예, 예. 오 허그를 해드리고 왔네. 예? 허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집으로 다음 집으로 시즌2를 네. 집으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멘붕하는 모습을 보는 거를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센터 개편에 맞물려서 집으로 시즌2를 사실 기획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옛날하고 똑같은 패턴은 재미가 없으니까 시청자들 참여 그래서 뭐 몇 점 이상 와서 같이 밤에 고생을 하고 같이 밥 같이 야식도 먹고 이런 걸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멀쩡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김밥을 보여드립니다. 오, 대박 진짜. 아.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좀만 더 앞으로. 전화번호가 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김밥이 정성스러운. 맛있네요. 포장도 안에 속지나 뭐 이런 것도 깐 것도 굉장히 정성이. 야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못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쌀 수 있어요. 당분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김밥 천국,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손수. 야 이거 이것도 이리 하나씩 포장지로. 전화번호가 다 잘 보이겠는데. 아까 다 봐. 좀 모자이크처럼 보였대. 어? 모자이크처럼 보였. 아 너 봤을 거 아니야 그때. 아 순간 보여가지고. 근데 캡처 화면 나가면. 아 사과해야지. 제 전화번호를 노출해 버렸어요. 가서 사과 드리고 와야죠. 무슨 얘기 하나 말았죠? 집으로 시즌 2. 네, 집으로 시즌 2가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용정호2의 연기 소식으로 인한 죄송합니다. 네, 사과 방송으로 집으로 특별 편성 바로 준비해서. 일단 저는 초반에 좀 빠지다가 일 처리 다 하고 그다음에 합류를 하는 거. 라이엇에 얘기해서 임시로 하루만 풀어두면 안 되냐고. 야 오늘 라이엇에 이제 그 회의하러 갔었잖아요. 갔는데 누가 사인해 달라고, 라이엇 직원 중에 한 명이 사인해 달라고 나한테 오는 거야. 누구였냐면 나를 정지시킨 GM 샤코. 와! 남자 여자요? 남자. 나를 정지시킨 30일 정지를 준 GM 샤코가 사인을 하고.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고 그 밑에 날 정지시킨 GM 샤코에게 썼어. 영화 같네요. 아 정말 그림 같습니다. 가혹하더라고. 하여튼 30일 너무 센 거 아니냐고.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서. 하긴 그니까 그게 대다수의 동의를 거쳐서 30일 정지가 나왔다는 거. 30일도 그게 그 정해져 있는 룰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거, 이러면 이거, 이런 게 있어서. 적당하다고 봐요. 30일 정도면. 지금 한 일주일 갔나? 한 5일 갔나? 4일 갔나? 4, 5일 갔나? 그 정도는 것 같네. 하루 지났어, 나 하루. 나 정지당하니? 아니야.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롤러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그래도 특종 하나 건졌으니까. LGIM 방출은 없다. 방출은 없다. 이 팀은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었다. 되어 있었고, 링트럴이 뭐 벤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추리를 해보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소설. 소설. 링트럴은 이 팀의 탑으로 간다. 나는 그러세요. 링트럴이 정글에. 당군의 추리는 이 팀은 탑이나 정글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걸 뽑으면 나머지 아래 링트럴이 간다. 그치? 네. 이게 줄이. 링트럴이 이 팀의 탑으로. 아직 정해진 게 아니야. 이 팀의 탑으로 정해져 있으면 굳이 그걸 안 밝힐 이유가 없어요. 벤치로 둘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LGIM에서 정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팅하는 그 라인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몇 자리가 공성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오디션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우리의 소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의 소설. 여기는 소설, 우리 소설. 이거 소설이에요. 몰라요 우리도 잘. 여기 소설이고. 감독님께서 진짜 밝힌 건 방출은 없습니다. 이 팀이 이미 있는 거 아니었냐. 비슷하다. 비슷한 뭐 이렇게. 그리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달라. LGIM이 사실은 그 티모피의 그 스타급 그 스타들 스타성이 정말 많은 그 선수들을 섭외를 해서 팀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각자 개개인의 포텐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감독님도 칼을 꺼내든 거고, 그리고 그 칼을 꺼내든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순. 이렇게 된다면 오늘의 연기가, 옹정호트 연기가 LGIM에게는 굉장히 약이 될 수 있죠. 오늘 왜냐면 3, 4회전을 인비터스 게임이랑 LGIM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팀 분위기가 사실 LGIM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멤버로 대회를 할지 아니면 기존의 멤버를 할지, 기존의 멤버를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사실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으면, 제가 전화번호 관련해서 사과 말씀드리면, 사과할 일이 있다. 아 괜찮다, 이미 알고 있다. 나 우리 팀 극딜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다른 걸로 사과한다. 다른 걸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감독님 그게 아니에요. 그 통화를 통해서 LG 감독님도 저희 방송을 열심히 잘 보고 계신 걸로. 그래서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롤러와를. 가 아니라 집으로. 나 무슨 얘? 롤러와 4부가 가나? 아 집으로. 집으로를. 아, 진짜 언급돼서 안 된 그 이름인데. 우리 여기다가 세팅을 할까? 단 두 명 정도 여기 앉혀놓고 할까? 컴퓨터를 다 담고? 그러면 누가 저걸 컷을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섯 명 있다, 성환이까지. 한 명은 이 두 대의 컷을 넘겨주는 거지. 근데 저는 일단 초반은 못하니까. 어쨌든 세팅에 좀 그러니까 그냥 별건 없어. 금방 될 거야. 항상 동수가 주작했던 게 이제 집으로가 1인칭만 보여주는 거가 문제다. 이거의 문제였잖아. 근데 지금도 1인칭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최소한 두 명의 화면을 약간의 발전이지. 다섯 명을 다 번갈아 가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아, 두 명을 번갈아 가서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아니, 저기 옵저버 두 번째 옵저버석에서 한 명하고 하나는 저기 메인에 가면은 두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세 개? 아니 두 개지 두 개. 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 네 개네.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어차피 스위처의 기계 아예 다 기계 한 개이기 때문에 두 개는 할 수 있거든. 두 명은 그러니까 카메라까지 까고 여기서 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거. 카피디는 이 얘기도 무슨 소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옮기지 말고 하시죠. 옮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되면 되고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참장. 말고 안 돼. 안 된대? 안 된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깔끔하게 PD님께서는 안 된다. 아, 관전은 여러분들 실제 이 목소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화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아 그게 안 돼. 실시간이 안 돼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분 딜레이니까? 3분 30초 딜레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음성 다 키고 하니까. 집으로는 우리가 멘붕하는 걸 봐야 되는데 멘붕하는 게 안 나오는 거지. 그냥 못하는 것만 자꾸 나오는 거지. 전 진심으로 멘붕한단 말이에요. 설정이 아니라고 나 멘붕하는 거. 저희 설정 아니에요. 하긴 뭐. 너 게임하다 화낼 게 없기. 그게 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뭐 형님 화내실 만한 일은 없으니까 제. 근데 실력적으로. 내가 화를 내잖아?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되게 안 좋아해. 난 그게 제일 걱정돼. 시청자 나 항상. 시청자분들께 영혼을 판 몸이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저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걱정되는 게 뭐 홀수형한테 화내고 막 그러지 않지. 내가 또 나는 안에서 그럼 확실하지 않냐? 나는 그럼 나? 나 말고 누구 또 없잖아. 나는 1인분을 하니까. 에? 와 진짜 오래 들었던 말이 제일 심했어 하는 말. 1인분 한다. 홀수가 자기 입으로 난 1인분을 하니까. 나는 1인분을 하니까. 어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너 니 내가 부끄럽니? 1인분 한다는 게 부끄럽지. 근데 이 정도 됐으면 1인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좀 해요 형. 이제 좀 합시다. 1인분 합시다 좀. 이제 1인분 합시다. 내가 오늘 진짜 11레벨 템포로 11레벨 아이들이 1인분 하고 보여줄게. 형 저 이제 뭐 주 템포가 뭐예요 이제는? 지금은 하기 2분밖에 없어. 아 근데 대파가 하향됐잖아. 대파가 하향됐잖아. 근데 내가 그 하향된 대파로 그니까 막 로테가 막 돌아가니까는 도저히 막 재미가 없는 거야. 못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 이블린을 IP를 모아가지고 샀는데 대파 너프됐는데 잘 쓰면 좋더라. 이게 주문력 그게 붙었잖아. 그래가지고 아 100당 5%로? 그래서 내가 매자에 20색 쌓고 풀템이 이블린 풀템 가니까 대파가 50% 이상의 체력을 깎아. 그게 100당 4%에서 100당 5%로 바뀌었잖아요.
50%가 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매장 20스택이요? 그래서 안 좋은 챔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파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 원래 100당 4%였어? 원래 그냥 전체 체력 얼마까? 그러니까 원래 있었어요 원래 스택? 25% 깎아주던 거를 15%로 하향시키고. 네, 그래? 그리고 주문력이 내가 주문력이 900이 넘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어. 11레벨에서 그러고 다니고 있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대 4로 오래 이블린만 하실 거잖아. 나는 앨리스도 해보니까 뭐 이블린 말고 뭐 없어요? 나 카제스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랭가 아니요 하고 싶은 거 말고 뭐 잘하는 거 해야 된다니까 오늘은. 어차피 집으로는 그래? 많이 져야 돼. 그래? 우리 무조건 6시쯤에 퇴근해야 돼. 그래? 나 트위치 산 것도 있는데 뭐 어? 트위치 산 것도 있고 뭐 많이.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정타 뉴멘트 한번 할까? 뉴멘트 한번 여기서 그 진짜 이게 아 난 집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매 경기. 그리고 멘붕을 해야 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뉴메타 연구소 형 내가 머릿속에 지금 얼마 많은데 뉴메타 그게 그 우리가 소화를 못하면은 완전히 까인다니까. 투정글에 막 많아 우리가 어이쿠 깜짝이야 한번 할까? 어이쿠 깜짝이야 상대방 깜짝 놀래 진짜. 그거는 해야 돼. 아 그리고 난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마오카이 다섯 명이 붓 부시 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삼거리 핑크하드를 깔고 네. 상대 레드를 뺏은 다음에 이렙갱을 하는 거지. 이거 아, 하나랑 그때 제이스 1렙 붓갱 대회에서 봤다는 거. 어 그리고 올라프 유 뭐 말하세요. 유채화 와드 W가 와드 빨리 받고 그 블레치 그래 그 티모 정찰 달고 있습니다 전략. 그거는 못 쓴다면 이가 왜 이겼던데. 이겼다고? 이겼잖아 그거. 맞아 이겼다. 이겼잖아. 그것도 한번 이긴 건데 리플레이잖아. 그러니까 진기도 많았잖아. 진 건 다 그것보다 다 졌지. 그것보다 다 졌지. 걱정된다 진짜. 자 롤로와 여기서 마치고 빨리 세팅해서 집으로 네. 보내드리던 용저부터 연기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롤로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다시 더 많은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시 후에 봬요.